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선수 조합을 할 겁니다. 너무 카드가 많아서, 히어로 카드가 많아서 조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와, 김기태 골든글러브. 일단 스크린샷 해두고 오른쪽 밑에 제자리겠죠. 골든글러브는 보통 짠 아니네요. 심정수 뽑았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별거 없네요. 플래티넘 뽑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 갑니다. 이번에도 별건 없네요. 플래티넘을 뽑으면 감사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스페셜도요. 뽑으면 히어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아무거나 히어로 뽑겠습니다. 김광현. 히어로 또 나왔으면 좋겠다. 어어. 안 나오네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을 조합을 해봅시다. 이렇게. 박하니 골든글러브. 야, 이걸 쓰셔야 되나? 등급 상승권이 있으면 참 좋겠다만. 자, 박하니 골든글러브. 제자리. 제자리 아니네, 요즘엔. 마음이 아프다. 자, 스타 조합 가겠습니다. 이번에 데이비스 골든글러브. 이번엔 제자리였으면 좋겠다. 골든글러브가 3장이나 나옵니다. 데이비스 골든글러브 제자리. 요즘에 왜 제자리 안 나오니?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이 아프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동찬도 좋죠. 일단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죠. 카드가 너무 자리가 없어서 다 어차피 조합을 해야 합니다. 갑니다. 마지막 조합. 아, 골든글러브 하나 뽑았어야 됐는데 없네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나 탐색 안 누르고 있었니?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소지품에서 이제 갑니다. 전부 다 까요. 까다 보면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까면
이제 한계돌파를 할수 있어요. 뭔가 걸리겠죠. 그렇지, 장효조. 안 되네요. 돈이 없다, 근데. 돈이 없다니, 이럴 수가. 자, 선수 투쿤이래. 이럴 때는 선수 조합을 할 수도 있죠. 레벨이 아니라 등급으로. 근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친구 대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준 승리한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동 모드 아니지? 그렇지.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정민철, 오늘 LG의 진가병. 선발 투수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노아웃 1-3루 황금 찬스. 야, 홈런 신나게 때립니다.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회 말로 갑니다. 자, 공격 기회 김성래. 다음 타자는 김성래 선수입니다. 변화구 높게 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크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지. 안타. 센터 쪽으로 5대 0. 적시타입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5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8번 타자 볼 선수입니다. 오늘 야, 잘 쳤다. 주자 말루.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역시 투수가 바뀝니다. 얼마나 실투를 줄이고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NC의 두 번째 투수 장현식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그렇지, 안타.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2타점. 안타. 추신다는 박혜민. 방향은 괜찮았지만 좀 높았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빠샤. 안타.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투심이 좌타자의 목적으로 김상수. 타자의 목적이라든지 좌타자의 목적에는 뺏이 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깁니다. 3구째 센터 쪽입니다. 가볍게 쳐서 안타. 중견사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진가병 홈런이 있었죠. 다석에는 진가병 선수입니다. 우중간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안타.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2루까지 갑니다. 또 조금 높았잖아요. 투심의 목적은 결국 같은 공인데 유니크하게 들어오는 공은 양준혁. 양준혁 강화 초기화 1타. 안 해도 되겠지? 강화 증가량 상고하니 꽤 높네요.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아우. 야, 안타 멋지게 때립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로 형성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퍼스트홈이 아니라 한 퍼스트로 보였거든요. 가운데로 형성되는
홍삼삼. 1타점 적시 1호타. 홍삼삼. 아유 어렵다 발음.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NC의 세 번째 투수 홍삼삼 선수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좋아. 좌측에 안타입니다. 펜스까지 훌러갑니다. 1호 주자 홈으로. 1호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1호타. 점수는 13-0. 타석의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우측. 또 안타군요.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야, 오늘 아주 당기고 아주 밀고 당기고 아홉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에서 끝납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3-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사 주자 1호 김동주. 자, 강화 초기화 안 해도 되겠지? 강화 증가량 파워가 높아요. 괜찮아 이 정도. 초구 갑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엘로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그 사이에 박혜민. 여기는 주력이 높아요. 강화 증가량. 아우 좋아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하는데. 당연히 아쉽죠.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아우 볼인데 이렇게 잘 치니. 아웃코스 탁창 공이었거든요. 우측에 안타입니다. 1타점 적시 1호타. 김상수 4-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우측에 파울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그냥 막 때려버립니다. 중견수 주자 뜁니다. 1호 주자 태급 3루에서 세이프. 자, 득점 찬스에서 진가병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6역수 3아웃. 스코어는 14-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사 1-2루 엄정욱 선수로 교체합니다. NC의 네 번째 투수 엄정욱 선수입니다. 9번 타자 김동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주자는 1-2루 상황. 밀어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노아웃 만루가 됐습니다. 케이미에서 타석에 좀 바꿀까요? 박혜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베타 장효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7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그렇지. 안타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자, 지금 베타 작전 성공입니다. 아마 근데 박혜민 선수도 안타를 쳤을 수도 있어요. 자, 오랜만에 브리또 선수 컨디션 좋으니까.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베타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5리. 그렇지.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오늘 삼성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아웃 만루예요. 말로 위기를 맞는 NC입니다. 타석에는 진가병 선수입니다. 초근은 스트라이크. 아이고 더블아웃 각인가요? 17-0. 삼성 라이온즈가 전준호 선수로 바뀝니다. 점수는 17-0.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어허이. NC의 다섯 번째 투수 전준호 선수입니다. 자, 18-0. 강화 초기화 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강화 증가량이 파워가 6, 주력이 7. 오늘 5타수 1안타 느낌이 안 좋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계속 정타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먹히는 타구 또 아래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